농장을 조성하면서 이미 만들어놨던 액비를 장소로 옮기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액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할 때는 처음부터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곳에서 저쪽 옆으로 사실 옮기려고 하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지금 이게 칼슘 액비를 만드는 조개 껍질을 가지고 만들어 놨던 것인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, 한 200m 정도가 지금 그 조개 껍질이 있지만 이것을 퍼 옮기려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액비를 만드실 분들은 전혀 이동하지 않는 곳에 액비의 통을 설치해서 액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칼슘 액비 지금 옮긴 모습입니다. 이렇게 거의 한 250m, 300m 정도 되는 실제 내용물입니다. 이렇게 옮겼습니다. 발견했습니다. 두 번째 이동해야지 될 액비는 한약재 액비를 만들어 놓은 곳을 지금 이동하려 합니다. 일단은 이 액비 있는 액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 내용물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액비, 키토산 액비입니다. 키토산 액비 거의 한 300리터 정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예전에 학교 있을 때 그 개껍데기를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물만 넣고 그 미생물만 집어넣고 지금 액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지금 이것을 저쪽 통으로 다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수중 모달을 가지고 전체 달을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전체를 이동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양파 주머니를 4-5개을 싸서 지금 오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서 수중 모달로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관도 작지만 이 모타의 용량이 워낙 작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의 한 100리터 정도는 옮겨진 것 같습니다. 키토산 액비 찌꺼기입니다. 이 한 통이 됐던 게 거의 다 부식이 다 되고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 지금 키토산이 이 갑부분에 묻어 있는 게 허연 것이 전부 다 키토산입니다. 이것을 다른 통으로 해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가득 있던 고추, 마늘 액비입니다. 한 가득 있던 것을 수중 모달을 이용하여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.